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관학습 간단하게 외장 쪽으로 보관학습 애들이 주로 오세요. 저희 쪽에 구매하신 제품들에 한해서만 보관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금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학습을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뭐 엣지 쪽에 녹말 없다고 하면 굳이 습한 곳에서만 보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굳이 뭐 보관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래도 베이스 선화나 이렇게 엣지 쪽에 녹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보관학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이 나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쪽 고객님이 갖다 주신 건데, 보통 보관학습을 할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 타신 거에서 정비 없이 그냥 바로 보관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녹이 슬어 있고, 이쪽도 이렇게 녹이 있죠. 기본적으로 엣지에 있는 녹 정도는 제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베이스에 있는 이제 왁스 찌꺼기라든지, 그리고 베이스에 있는 선물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거를 해 주신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무버를 통해서 그 왁스를 좀 닦고, 그리고 안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미생물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보관합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이스에 쪽을 닦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더러운 이물질들이나 이제 베이스에 남아 있었던 찌꺼기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좀 하신 상태에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닦는데도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간단한 버 정도는 제거하셔 주시는 게 좋아요. 딱히 뭐 바꾸기가 없어도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 각도로는 얘가 안 나가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숫돌이 따로 있어요. 이런 숫돌로 그리고 녹이난 부분은 간단하게 좀 제거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에 남아있는 때들을 좀 제거하시고 보관하세요. 기존에 있던 거 위에다가, 그리고 타신 거 위에다가 이렇게 클리닝 작업 없이 보관하시면 그게 보관하시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관하시는 하실 거라 그러면, 보관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뒷사람 키에서, 그리고 그 습기가 많지 않은 곳에서 잘 보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보관학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그 엣지 쪽에 남아있는 녹이라든지 베이스에 남아있는 이물질, 그리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을 꼭 제거하시고 그리고 교환학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왁싱용 다리미가 이렇게 저렴하지 않아서 또 엣지나 이런 데 날카로운 데를 다니다 보면 이빨이 세거든요. 저 같은 거 꼭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왁스를 나중에 바르실 때는 그 베이스하고 엣지 쪽까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왁스는 굳이 뭐 그렇게 힘들여서 꽉 눌러서 안 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다리미를 낮추셔서 웬만하면 120도를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1차 도포하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열을 다 주신 채로 바로 도포하지 마시고 또 처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가령 뭐 손가락 정도 높이만큼 왁스가 찼다고 하시면 그걸 좀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지고 열이 좀 더 식으면 조금 더 느린 속도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는 왁스에서는 보통 110도에서 120도가 넘지 않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왁싱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거 임팩트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딱 찍히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여기 안으로는 왁스가 침투가 안 돼요. 근데 굳이 그런 자리를 다 왁스를 채우시겠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건 왁싱 끝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엣지 있는 데까지 충분히 도포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로 습기가 많지 않고 직사광선이 없는 데다 보관하시면